근데 이제 코골이도 굉장히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괴롭게 하고 본인도 이제 호흡할 때 맞아요. 상당히 이제 힘들 텐데 천식 옆에 있으니까 그래도 비교적 좀 덜 힘든 증상이 아닐까 싶은데. 아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이게 잘 때요. 옛날에 그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코골이 환자 80%가 이거 코 고는 것 때문에 부부 싸움 네. 했다가 네. 결국은 각방을 쓰네 마네 이런 얘기까지 가본 적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뭐 꼭 각방을 쓰네 마네가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적은 아니라 치더라도 이거는 뭐 수면의 질에도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거는 맞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우리 흔히 희화할 때 이제 코골이를 가지고 이제 희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사실 이 코골이는 옆에 있는 사람도 괴롭지만 본인은 결국에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는 네,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비염이 심해지면 이 코골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코골이의 심각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어요? 네. 일반적인 그런 코골이네요. 굉장히 익숙한 소리인데요. 네. 가끔 버스에서도 그렇지. 승객분 중에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정도의 코골는 소리는 집집마다 다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네. 이제 이거 지금 들려드린 소리는 단순 코골이 네. 소리입니다. 이게 정말 코만 고는 환자분의 소리인데요. 이 코만 곤다고 해서 이게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코를 골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 우리가 숨을 쉬는 기도가 좁아지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단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네. 두 번째 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2단계. 네. 어우. 소리가 일단 확 올라갔고, 네. 데시벨이. 그렇죠. 본인도 굉장히 좀 뭐 불편해한 그런 게 느껴지네요. 네, 문제가 좀 생기는 느낌이 드시죠? 이번의 네네. 느낌은 약간 주무시고는 있는데, 우리가 자면서도 숨은 쉬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가 부족하니까 엄청 공기를 빨아 땡기는데 네.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느낌? 네. 네. 정답입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네. 코를 고으면 호흡이 막히면서 산소 공급이 어려움이 생겼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잠을 자는 거는 그 다음날 활동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몸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자면서 산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코를 골다가 이러한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저녁에 잠을 자도 그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정말 이렇게 무호흡증이 나오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단계입니다. 아~ 네. 네. 세 번째 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3단계. 어이구. 아니, 그 다음에 뭐 소리가 없어졌어요. 뭐. 예. 그렇죠. 아. 지금 보시면 네. 숨이 아니, 한참 지금 숨소리가 안 들렸어요. 이 숨이 끊긴 겁니다. 아이고. 이게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심하게 오신 분인데 지금 들어보시면 소리가 사라지는 시간이 5초에서 10초 정도 이렇게 유지가 네. 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내 몸에 산소 공급이 계속 이제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숨을 참을 때 산소 포화도가 90 정도 내려간다고 하는데 저 정도면 거의 60, 50 가까이도 내려갑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상황에서 만약에 몸에 다른 부위 술을 많이 드셨다거나 이러면 사망을 하실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죠. 실제로 이런 수면 무호흡증은 당뇨나 대사증후군, 이 뇌혈관 질환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보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인병 위험률도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뇌졸중 위험이 2배, 심근경색,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 위험도 2배, 또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2배, 부정맥에 인한 위험률도 57% 정도나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유, 뇌졸중, 뭐 심장마비, 부정맥 다 정말 뭐 너무나 위험한 건데 평소에 이제 코골이는 정말 뭐 희화화하지 말고 예사로 넘기지 마시고 꼭 질환이 있으시면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염이 유발하는 질환 이제는 좀 귀로 한번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자. 짠, 중이염, 고막, 천공 이렇게 나왔는데, 중이염은 이제 많이 들어서 어떤 건지 알겠는데, 고막, 천공, 고막이 뭐 구멍이 뚫린 건가요? 그렇죠. 뭐 네. 단어 그대로 고막에 구멍이 났다는 건데요. 이 코를 잘못 풀었다가는 이렇게 고막에 구멍이 뚫릴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저 코 잘못 풀어서 귀 다쳤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코를 엄청 세게 풀어가지고 상상 외로 얼마나 그랬으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코 뒤에는 귀가 숨을 쉬는 이관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관이 있습니다.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요. 네. 코에 염증이 있거나 이제 비염 때문에 코가 막힌 상태에서
코를 세게 풀게 되다 보면 그때 코 안에 있던 세균이나 이런 염증 물질들이 그 이관을 통해서 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중이염이 생길 수가 있게 되고요. 네. 또 코 주변에 있는 부비동 쪽으로 그런 그 염증 물질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비동염, 축농증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관 기능이 좀 나쁠 때 코를 너무 세게 풀게 되면 네. 그 바람이 귀 안쪽에서 거꾸로 밖에 있는 고막을 건드리네요. 뻥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고막이 혹시 염증 때문에 약해진 부분이 있으면 터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를 안전하게 푸는 방법을 알고 계신 게 좋은데요. 예. 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쪽씩 푸는 겁니다. 한쪽씩. 네, 이렇게 한쪽을 막고 코를 흥 풀게 되면 이 압력 자체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둘 다 막고 코를 풀게 되면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 그 이관으로 작용을 네.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제 그런데 문제는 코 안에 구조가 이게 휘어있던 비중격 망곡이라든지 비밸브 협착이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 뭐 넓은 쪽을 예를 들어 막고 코를 풀게 되면 한쪽을 막고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을 막고 푸는 거랑 같은 네.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코를 푸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저녁에 샤워할 때 코를 푸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맞아요. 특히 세수할 때 코 풀면 엄청 시원하거든요. 그렇죠. 네. 잘 나와요, 그리고. 맞아요, 진짜 잘 나와요. 촉촉해서 그런 건가? 네. 그렇죠. 습기 때문에? 네, 세수도 저 정도인데 사실 샤워할 때 하면 더 좋다는 생각이 막 드시죠? 네. 이 샤워를 하게 되면 이 따뜻한 온수로 샤워를 하게 되면 증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따뜻한 공기가 코 안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코 안 붓기를 가라앉히게 되고 점막 상태도 좋아지게 만드니까 이 혈관 자체도 조금 늘어나고 혈액 순환이 잘 되면서 네. 콧물량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더 부드럽게 코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염이 유발하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눈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안구 건조증, 결막염이네요. 눈이 빨개졌어요. 예. 네. 예, 이 비염에 따라 오는 흔한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요. 네. 우리가 울 때 슬픈 영화 보면 막 콧물일 양이 늘어나잖아요. 훌쩍훌쩍하죠.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비루관이라고 하는 통로가 이 눈과 코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눈물이 많이 나오면 코를 통해서 이제 배출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코에 이제 비염이 생기거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코가 막히게 되면 이 비루관이 막히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수도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넘치게 되고 네. 또 거기에 세균이 들어가면 이제 결막염이 온다든지 또 염증이 오래되다 보면 점막이 마르게 되니까 안구 건조증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심할 때 안구에도 이게 뭐랄까 알레르기? 네. 빨갛게 이렇게 충혈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제가 눈병인 줄 알고 충혈돼 있으니까 피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눈이 충혈되거나 뭐 안구 건조증이 이전보다 갑자기 심해졌거나 이럴 때는 비염과의 연관성이 있는지도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비염이 끝으로 살펴볼 곳이 네. 머리거든요. 비염이 유발하는 질환. 자, 마지막입니다. 머리 쪽. 치매네요, 치매. 네. 네, 치매. 이야, 치매까지. 와. 이야. 그렇죠. 이게 코 때문에 과연 치매가 올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비염의 가장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에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우리 몸의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산소량이 떨어졌을 때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그리고 먼저 영향을 받는 거는 바로 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염을 방치하게 되면 결국에 산소량이 적어지게 되고 인지 기능을 이제 저하시켜서 노인성 치매 발병률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가 이제 우리 얼굴 중심에 있어서 그런지 우리 건강에도 한복판 한 중심에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게다가 네. 이거 비염은 그냥 요때 지나면 또 좀 괜찮아지니까 괜찮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실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네. 빨리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어딘가 불편할 때 먼저 찾게 되는 게 이제 약인데 네. 비염은 이제 보통 보면은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형태 뭐 이런 걸 이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신성 씨 비염 있으신데 써보셨나요? 많이 써봤죠. 네, 아무래도 이제 수술 전에는 좀 이게 무서우니까 네. 제가 이렇게 약을 이렇게 코에다 대고 막 뿌려봤는데 뿌릴 때마다 뭔가 이렇게 뻥 뚫리니까 완전 신세계였어요. 근데 이 스프레이도 자주 사용하다 보면은 내성이 네. 내성이 생긴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네, 그런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약국에서 그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제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코에 뿌리는 점막 수축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막 숙주제는 정말 급할 때 쓰는 그런 약이거든요. 네. 콧속에 약을 뿌리게 되면 점막을 확 줄여주니까 일시적으로 시원한 느낌이 주는데 이것을 계속 뿌리다 보면 결국에는 점막이 제정신을 잃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할 일을 까먹게 되고 결국에는 점막 수축제 때문에 공간이 넓어져 있어도 나는 답답하다고 느끼게 되는 약물 중독성 비염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근데 비염약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뭐 처음에 떠올리는 게 지금도 말씀하신 이제 스프레이 형태인데 네. 비염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비염약 네. 이게 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점막 수축제라고 하는 그 약이요. 네. 코에 뿌리는 거 말고 먹는 약도 있습니다. 이 먹는 약들은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약물 중독성 비염이라는 걸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양을 사용하면서 코 안의 답답함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문제는 혹시 내가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은 점막을 수축시키면 혈관이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립선 비대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사용하실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그 점막 수축을 시키는 그 약 자체가 전립선에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증상이 굉장히 좀 심해질 수가 있고요. 네. 간혹 그 또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압이 높으신 그런 네. 녹내장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압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흔히 쓸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점막 수축제라고 하는 먹는 약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대표적인 약이죠. 항히스타민제라는 것이 네.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비염 증상이 나오는 거는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반응을 할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물질이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히스타민을 활동 못하게 하는 항히스타민제. 이게 이제 대표적인 비염약입니다. 네. 크게 보면 1차 항히스타민제가 있고 2차 항히스타민제가 있는데 졸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네. 나온 건데 네. 처음에 나온 1차 약들은 작용이 좀 빨라요. 그리고 강하긴 네. 하는데 작용이 강하긴 졸리다고. 한데 이제 대신 네. 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그 1차 항히스타민제는 이 머리로 넘어가요. 아. 네, 뇌에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졸리고 대신 강한 작용을 나타냅니다만 네. 2세대는요? 2세대. 새로 나온 네. 약들은 네. 이제 그게 뇌로 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리는 현상이 훨씬 개선이 됐겠네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네. 약의 효과가 오래 갑니다. 네. 천천히 오래 가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3세대 항히스타민제도 나와서 점점 더 그런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약들이 진화가 네. 되고 있군요. 네. 아니 근데 신성 씨는 솔직히 비염 수술한 지 6년밖에 안 됐다고는 하는데 네. 그러면 14살이었을 때부터 쭉 비염을 가지고 있었으면 네네네. 굉장히 오래 이제 비염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뭐 다 해보게 되지 않아요? 그럼 이것저것? 제가 별거 다 해봤죠. 네. 뭐 마셔보기도 하고 뭐 코에 뿌려도 보고 고추냉이도 발라보고 네. 막 별걸 다 해봤는데요. 일단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전국에 계신 우리 비염인들 네. 다 해보셨을 거예요. 바로 식염수로 코 세척하는 거. 코 세척 식염수로? 네네.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실제 비염 환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까요? 되죠. 우리 눈 나쁘면 안경 쓰고 귀가 나쁘면 보청기 사용하잖아요. 네. 이게 코가 나쁠 때는 이 비강 세척을 통해서 코를 뚫어주고 점막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대놓고 자기 코에다가 이제 물을 넣고 또 물 빼고 하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 좀 이제 겁나기도 할 것 같은데 신성 씨는 어떻게 뭐 효과 많이 보셨어요? 일단은 저는 가수니까 이게 매일매일 이게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따로 부작용 걱정할 필요도 없고 해서 진짜 이게 세척을 하잖아요. 네. 한 날과 안 한 날의 차이가 엄청 커요. 진짜로 큽니다. 그 정도예요? 네네네. 근데 일단은 선생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식염수로 세척을 하다 보면은 이게 식염수가 이 귀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러는 거야? 결국에는 방법이 잘못됐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자세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제가 한번 봐드렸으면 좋겠는데 혹시 한번 직접 나가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예. 올바른 코 세척코. 네네. 일단 제가 추천해드렸으니까 제가 한번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네. 새로운 네. 우리 주방 쪽으로 가서 한번 해볼까요? 저번에 여기서 요리를 했는데 좀 시공을 보이게 되네요. 네. 오늘은 병원 쪽으로 네. 컨셉이 정해졌어요. 네. 제가 먼저 준비물 설명을 드릴게요. 이 준비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는
생리식염수를 코안에 넣을 수 있는 이런 용기가 필요한데요. 약국에 가시면 또는 병원에 가시면 이런 세척용 용기를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네. 아니라 하더라도 관장용 주사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세척용 생리식염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일반 식염수가 있고 세척용 식염수가 있는데 꼭 코세척용 코세척용으로 네. 세척용으로 네. 한번 하면서 같이 해볼까요? 네. 근데 따로 담아 놓으셨네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번. 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신성 씨가 이제 직접 한번 보여주실 건데요. 네. 아, 생리식염수를 이 세척용 용기에 일단 담습니다. 네. 50cc에서 100cc 정도를 담는데요.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차가운 생리식염수보다는 약간 중탕을 하관해서 따뜻한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생리식염수 쓰는 게 코 기능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네. 따뜻한 식염수로 네. 네. 일단 이렇게 채워놨고요. 준비가 되시면 네. 고개를 살짝 네, 보여주시죠. 네, 일단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좀 늦게 식사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실험을 보여드려야 되니까요. 네, 근데 네, 그 오히려 실천하면 도움이 되는 거니까. 네, 일단은 네. 이렇게 코를 고개를 한참 숙이시고 네. 약간 기울인 상태에서 네. 위쪽에 있는 콧구멍에 네. 노즐을 잘 맞추시고 네. 겁먹지 마시고 쭉 짜주시는 겁니다. 이거 할 때 그 아 소리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네네. 그때 중요한 점은 네. 짤 때 소리를 아 하고 소리를 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시면 관류된 우와. 생리식염수가 아래쪽에 있는 코로 나오는 게 보이시죠? 예예. 이렇게 되면 안쪽에 있는 분비물들을 씻어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 되게 익숙하시네요, 신성 씨는 정말. 저도 해봤으니까요. 네. 정말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네. 근데 한쪽만 하면은 한쪽이 또 서운해하거든요. 네. 반대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짧게 쭈루룩 한번 소리를 내면서 하고 소리를 내쉬면서 겁먹지 마시고 이 눈 안쪽을 향해서 쏘게 되면. 효과적으로 이 생리식염수가 전체를 씻어서 반대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신성 씨 실제 이거를 해보고 나면 코세척을 하고 나면 목소리도 어떻게 좀 이렇게 달라지는 게 느껴지나요? 아 지금 너무 좋아요. 멍 돌렸어요? 아 그럼 아우. 시원하게 노래 한 곡 갈까요? 네네네. 아우 그래서 네.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지금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네. 그러면 보여드릴 시간은 바로 뭐겠습니까? 노래를 네. 한 곡 제가 코를 시원하게 뚫었는데 그렇죠 네. 바로 가겠습니다 와 박수 눕힌 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 마 한눈 팔지 마 여기 둥지를 들어 지난 날의 아픔은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단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있지마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우리 신정 씨가 코 세척하더니 날개를 단 것 같아요 엄청 촉촉해졌어요 신정 씨 너무 감사드립니다 귀호강 시켜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시다가 포세척하다 갑자기 노래 부르니까 이게 무슨 컨셉의 프로그램인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EBS의 간판 프로그램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유익하고 알찬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고